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요걸로 우참을 해볼 생각이에요. 웃긴 애들한테는 상금이라도 좀 걸어야 되지 않나. 상금도 가져왔고, 내가 그 다섯 명은 한 명을 뽑아서 그 짤에 본인 이름 넣어서 그 짤을 본인만의 짤로 다시 그려서 제작을 해주겠어. 아무도 안 쓰면 광고비 없는 겁니까? 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웃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난 이거 직접 봤어! 본 사람이라서 그렇게 웃기지가 않아. 너희들한텐 치트킬 수 있겠지만은. 야, 근데 다른 애들은 얼마나 걸렸니? 안 웃기? 김은별 와짱 사진은 터졌다. 쉽게 터졌어? 아, 근데 솔직히 나라는 사람이 치트키야. 솔직히 엽사 대결을 해가지고 진 적이 없어. 내 핸드폰을 봐봐. 지금 여러분이 스트리머였으면 저한테 이미 수없이 당했어요. 내가 투수였다? 내 셀카 찍어서 보냈을 거야. 한 3분 정도 더 진행해보고 웃긴 사람이 없으면 일단 나의 공격 오레아 턴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예요? 이거 좀 위험했는데? 되게 열심히 잘 그렸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을 웃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사진은 오, 잠깐만. 그럼 잘 그린다. 자, 그러면은 저도 턴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은 이거를 원호한테 보낼 거예요. 과연 이제 원어가 웃을지 안 웃을지. 스티키 밤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정재와 원호군은 닮았을까? 자, 혼합니다. 여긴가? 자, 일단은 같은 짤을 민수한테도 한번 보내볼게요. 원호구와 이정재는 닮은 꼴일까? 어? 됐다. 원호구와 이정재는 닮은 꼴일까? 겁나 닮았는데? 원호가 잘생겼는 편이었구나. 아니야. 민수야,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미친놈인가? 다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글라세님인 것 같아요. 설명 차에 치였는데 갑자기 잘라고 용영. 원호구와 이정재는 닮은 꼴일까? 뭐야? 아버지! 어떻게 이정재랑 저놈 새끼를 같이 엮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본 거야? 아이고.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져. 방금의 와짱 심정. 나 알았어. 나 재민이가 약점인 것 같아. 방송으로 직접 놀릴 생각이었던 형, 수원. 오야, 잼민이가 어시한 다음에 오스테이크를 꽂아버리네. 와.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웃음 한번 더 드릴게요. 요건 일단은 여러분들 맞춰보셔요. 자, 이 사진을 먼저 보낼 거거든요. 이건 전화를 나누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스티커 하나 보낼 거야. 이거 좋아하는 과자니? 네! 아, 진짜?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리퐁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 자, 보냈어. 아, 케인님이야? 너도 일로와! 아, 이빨 보였어? 오케이, 인정! 그럼 웃을게요. 이번에 민수에게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다음 사진은 자, 꽃보다 남자! 인기리에 방영됐던 저거죠.
민수야, 나 완안한데 F4 알아? 아 근데 괜찮은데? 이거 내 머리랑 비슷하지 않냐? 민수야, 나 완안한데 너 알아? 저기요, 죄송한데 도용하지 마세요. 제 친구 건들지 마세요. 뭐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공격 들어갑니다. F6이었대. 어디서 장채니? A6이었다는구나. 야, 내 친구가 저렇게 재미없을 리가 없어. 이거 봐. 내 친구 이런 애는 저렇게 재미없을 리가 없어. 내 친구. 잠시만요. 민수에게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어, 민수야. 이게 어떤지 한번 봐줘. 그냥 주제는 요거야. 어, 너무 야한데? 아니, 뭘 야해, 미친놈아. 봤어. 야, 천재 아니냐, 나는? 야, 나 천재지. 노건을 쏙 뺐냐? 아, 하나 있어. 있는데 요거 재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지금 보면 웃길 것 같긴 한데. 아, 뭐야. 이 스티키 밤이 딴 걸 떠나서 이 가로 모드로 요런 게 진행이 된단 말이요. 이렇게 놀기가 좋아요. 이게 또 가로잖아. 뭐야. 여보세요? 모롱모롱. 은별아. 너는 아. 이정재와 원호구가 닮았다고 생각하니? 와 씨, 진짜. 어 근데 놀랍게도 카톡 한번 봐봐. 이것도 봐봐. 이것도 개쩔어. 개쩔지 않냐? 야 그리고 은별아, 이거는 아직 안 보여준 거거든 사람들한테. 근데 네가 어떤지만 한번 봐줘. 어떤 느낌인지. 답시를 맞. 야. 개쩔지? 어, 못 찾겠어요. 그치, 개쩔지? 네, 저 방송 중이야. 어, 퀴즈 하나 더 낼게. 그 룰렛 잠깐만 지켜줄래? 이번 네. 퀴즈는 빰빠라밤.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시죠? 콩합이요. 아닙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아, 이마수 씨가 없잖아요! 아니, 아까는 그래도 좀 맞추긴 했지. 이거는 어디에도, 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기 짤에 만족하는 와짱. 아, 난 재민이한테 약한가 봐. 아, 나 재민이가 포인트인가 봐. 이번엔 입술입니다. 아, 와, 인정! 인정! 양갱이가 눈깔에 홍합 달고 입술에 크루아상 달고 아주 그냥 음식에 가까운 여자예요. 이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오케이, 인정. 씨발, 이거 존나 억지잖아. 빌드업 한 거 알겠어. 어, 뭘 표현하려는 건지 알겠어. 이게 존나 억지잖아. 뭐가 있나요? 아, 그로미셸. 우리 집 강아지 사진.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 사진. 왜 두 번 보낸 거예요? 아 나는 의도를 읽을 수가 없으면 약간 웃기기 시작하거든? 아니 왜 두 번 보낸 거예요?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두 번 튼 게 아니고 얘들아 다들 웃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 집 강아지 사진을 두 번이나 올렸어. 뭐야 이거 자 오늘 뭐 짧게 1시간 반 정도 진행했는데 스티키밤이 스트리머들이랑 엄청 친해지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미팅도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놀아달라고 한 거란 말이야. 스티키밤이 좀 불쌍한 게 뭐냐면은 내가 물어봤어 사실. 그때 미팅했을 때 스티키밤 돈이 좀 되냐 했더니 막 몇십만 건 엄청 많대. 근데 만 원이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김원식 섹시하니까 웃자. 싫어요. 5만 원이었다고요? 이게 뭐야? 김원식 섹시하니까 웃자. 웃자. 아이고 나중대! 아이고 두수가 스트리머 중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스티키밤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광고를 도와서 했었고요. 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빌드업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면은 솔직히 웃겨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가게에 뭔가 핫클립이나 이런 거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5명 중에 제일 웃겼던 사람
형 추워. 와 이거를 이용할 줄은 몰랐어. 그 시공간을 뛰어넘은 도네이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아무튼 스티키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스티키 하면은 여러분이 밤으로 채팅창 올려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티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 때 스키 때